안녕하세요. 박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른손 기준으로 포핸드 드라이브의 스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. 우리가 보통 포핸드 전진 드라이브를 한다, 뭐 너클볼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볼에 스윙을 내렸다가 윗부분을 치면서 거는 드라이브를 전진 드라이브라고 하거든요. 이러한 드라이브는 내가 맞고 팍 튀기 때문에 탑스핀 드라이브라고 합니다. 볼의 윗부분을 치니까 맞고 튄다, 전진 드라이브. 그리고 내가 이제 두 번째, 이 부분은 내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볼에 밀릴 것 같으니까 손목을 꺾었다. 손목을 꺾으면서 볼에 뭐 3시 방향 쪽을 치게 되면 커브가 걸리면서 이거는 이제 자횡회전이 되겠죠. 이렇게 자횡회전이 되면서 뭐 상대방이 조금 더 어렵게 맞겠죠. 그리고 뭐 탁구대 뭐 코너로 쫙 빠지던가 그렇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볼이 내 몸쪽으로 왔을 때 내가 라켓을 이렇게 열어서 걸었어요.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슈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, 이러한 드라이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볼이 이렇게 도니까 우행 드라이브라고 하죠. 슈트 드라이브. 뭐 정리를 하면 전진 드라이브, 커브 드라이브, 슈트 드라이브. 자, 그리고 여기에서 볼을 내가 너무 늦게 잡아서 위로 쭉 올려서 거는 드라이브를 루프 드라이브라고 하는데, 이것도 말 그대로 탑스핀이에요. 근데 탑스핀인데 볼이 바운드가 엄청 커지죠. 그래서 이제 가끔 한 번씩 내가 드라이브를 쭉 올리게 되면 루프 드라이브가 드라이브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당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드라이브에도 서브처럼 스핀의 종류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꼈다면 오늘 드라이브 연습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드라이브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. 이 부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박프로가 레슨을 준비하였습니다. 자, 오늘도 파이팅입니다.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